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교황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교황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반목과 갈등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교황이 방한하는 동안 여야의 갈등은 잠시 휴전 모드에 들어갔고요.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광화문에서 시복미사를 드리는 동안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이에서 휴대전화하는 것도 주목을 받은 만큼 조용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에 목말랐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교황은 떠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우리 사회에 남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평화와 화해에 우리는 그만큼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저희 방송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차내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도 또 타도 배드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배드리즈 차량용과 함께 배드리즈 차량용 커피 크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광복절 금, 토, 일. 그렇죠. 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또 이게 뭐 월요일 갑자기 되니까. 네. 긴 연휴병에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카피 어떤 건가요? 네. 카피. 연휴 내내 뭐 휴가병, 월요병 아시겠지만.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와 메시지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알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에볼라와는 전혀 다른 해피 바이러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를 8월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도 부르셔서 예. 오늘 카피는 이제 끝나가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근데 점점 어떻게 더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프란체스코 신드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교황의 네. 해피 바이러스 정말. 그렇죠. 자, 오늘은 교황. 아, 마지막 날이죠. 어떻습니까, 네. 교황님? 그래서 이게 정말 신드롬인데요. 그 어제 보니까 또 명량, 이순신 신드롬도 흥행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1위 괴물 하나 치우고. 예. 이 역대 1위 아바타의 기록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에도 그 못지 않은 이제 지금 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광복절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성무승천 대축일 미사, 그리고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죠. 광화문에 100만 인파를 모은 시복미사, 그리고 이제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 그리고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해서 예. 어제 오후에 이제 해미성지에 폐왕미사까지 끝내셨습니다. 자, 오늘 9시에 잠시 후죠.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올리는 것이 마지막 일정인데요. 예. 주목할 점은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지역 주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용산 참사 피해 가족, 그 외에도 이제 환경미화원, 경찰관, 중고생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지만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천여 명의 미사를 올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조용했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네. 하나 없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네. 전화벨이 울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신드롬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정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 오늘 떠나지만 네. 메시지는 남아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강론이나 말로도 예. 트윗까지 포함해서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발걸음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회 갈등 속에서 주로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여기에 이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우리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교황 그럼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낮은 곳으로 몸소 임하는 행동, 예. 격식을 차리지 않는 소통,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5일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아이들에게 그 뽀뽀해 줄 때 거의 이제 80 가까우시거든요. 노인 같지 않은 해맑은 미소, 예. 또 이 강론을 펼 때는 굉장히 준엄한 표정, 그 메시지가 아주 부드러운 게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강력한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가진 교황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의 중요성, 평화와 화해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린 행사가 많았으면서 희생이라는 말도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정의, 자유 이런 말들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예. 강한 메시지로는 물질주의에 맞서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데 예. 우리나라 또 경제 면에서는 신문들에서는 예. 교황님이 오셔서 돈이 돌아서 좋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서 뭐 이 또 일리 있는 기사겠습니다만 질타도 일부 받고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어제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청와대에서 했던 첫날 연설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화되어야 한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아주 해석의 여지가 많은 메시지가 많아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두고두고 정치권, 뭐 사회 일각, 전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다시 복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뭐 어떤 칼럼에도 쓴 게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 경제 정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권위주의 해체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 권위의 사라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중요한 이번 기회에도 조금 네.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런 얘기가 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뉴스 말고도 국내 뉴스도 좀 있죠. 그동안 쏟아졌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에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네. 사실 오늘 떠나시고요. 오늘 네. 우리는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 을지 포커스 가디언이 시작됩니다. 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으르렁거리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이제 박지원 이 의원의 북한 접촉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네. 저희가 또 그 성과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제 직접 들어보는데요. 네, 그건 이제 그때 들어보시기로 하고. 예. 그게 부끄러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교황이 오늘 가시는데 말이죠. 국내에서는 어제 오후에 막 속보로 나온 것은 중부전선 모부대 후배 병사들을 때리고 가혹행위 했고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입건이 된 남모 상병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다 이렇게 밝혀져서 예. 남지사가 사과하는 아주 씁쓸한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이 멀리 제주에서는 제주지검장 예, 이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이 검사 중에는 가장 높은 검사장분인데 예. 또 이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의혹이 예, 지금 이게 공연 음란죄 예. 이런 이제 혐의 의혹 받고 있는데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도 했죠 네. 이건 강력한 예. 인권 유린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예. 사실이다 아니다 지금 이제 이 말들이 많은데요 수사에 의해서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예. 참 좀 참담한 일이 되겠고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좀 흘러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야죠 그렇죠 예. 팩트는 밝히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로 마무리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의 크리스마스 이 우리 영화도 있는데요. 예. 심은아 씨가 빛났던 좋은 영화인데 함께 주연했던 한석규 씨가 엔딩곡을 불렀습니다. 이 한석규 씨의 목소리로 8월의 크리스마스 교황님을 보내드리면서 굿바이 파파 예.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의 모습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최대 걸림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월호 특별법인데요. 7월 국회가 모레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우리나라 전국에 언제까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내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앞으로의 협상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시죠. 주호영 의장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주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어제 저기 그 야당의 우윤근 정책위 의장하고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회적으로도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셔서 뭐 이 화해, 평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좀 만남에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교황님께서 오셔서 전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정치권에서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서로 만나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기대한 그런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지난 7일, 예. 여야 대표 간에 협상팀의 협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합의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은 양보를 받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예. 거부를 하면서 밖으로 정리된 내용들은 특별검사 추천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각 당이 추천하는 두 명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에는 이렇게 일곱 분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 이런 요구가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소권은 진작에 정리가 됐던 것이고 예. 특별검사를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대신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 추천권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난감하고 이것이 이제 국회 규칙에 명백히 여야 2대2로 돼 있고 또 현재 새누리당이 이 의석이 158석으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한 사람만 추천하고 야당이 세 사람을 추천하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라기보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설특검법의 규정이 있고 예. 그 상설특검법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규칙에 의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아, 그게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특별검사 추천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2대2로 돼 있는 여야의 추천을 야당의 이를 양해해서 3대1로 해달라. 그 대신에 추가로 한 사람 추천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제안도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다음에 여 두 명, 야 두 명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여야가 모두 합의로 네 사람을 추천하자. 네 사람 추천을 모두 여야가 합의를 하자면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 협상팀에서 이 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언론들이 하나의 가능성을 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실제로 거기서 논의된 것은 논의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제기를 했으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본격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저희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이기도 하고 예. 또 협상의 방법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은 거기에서 유리한 것은 다 이제 자기들 것으로 하고 자꾸 의총 같은 데서 백지화해서 새로 얻어내는 아주 나쁜 협상의 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다시 지금 재협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내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다시 어차피 이 상황을 풀려면 뭔가 다시 접촉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본회의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 열리나요? 지금 사실은 8월 임시국회가 내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고요. 예. 오늘 본회의가 원래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단원고 3학년 학생들 500명이 좀 넘는데요. 특례 입학을 위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고3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나? 예.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예. 9월 6일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오늘 만약에 특례 입학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고 3학년 학생들의 이 내년도 특례 입학이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예. 수시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데다가, 올해부터는 국감을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국회법에는 국정감사는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원래 8월 26일부터 원래 국감을 10일간 하고. 예. 또 10월 1일부터 10일간 이렇게 국정감사 20일을 8월에 그 10일, 10월에 10일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예. 지금 법을 고치지 않으면 8월 26일 날 국감을 시작하면 30일이 지나면 국감이 종료돼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국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8월 21일 날 출국을 해서 그쪽에 이동해서 8월 26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공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묵을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대략 한 50명 가까운 분들이 그런 것이 전부 예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중으로 타결이 돼서 다 같이 처리되면 좋겠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이 안 돼서 더 논의를 하더라도 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이 대학 특례 입학하고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관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꼭 오늘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접촉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국정감사를 시작하지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지 않으면 예. 8월 27일에 오르셨나요? 6일입니다. 6일. 예. 그때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받을 기관을 정하는 결의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어떻게 열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두 가지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것마저 거부하면 이제 국회 향후 운영도 많은 차질이나 파행이 예상되고 또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던 단원고 3학년들의 그것이 이제 국회의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무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회의를 못 열어서 못 지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둘러 나누면 10일씩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국조 특위 증인 출석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은 야당 측은 김기춘 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국회를 파행시킬 만큼 국조 특위의 증인으로 못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다만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 질의 이 국회 벌써 세 번이나 나와서 모두 합쳐서 23시간이나 정님과 똑같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저 지침을 하달받냐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하실 말씀 나와서 다 했거든요. 예. 23시간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나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부분 증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충 가능성은 그거는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든 저 절충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하여간 이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전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풀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이게 풀려면 자꾸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한번 또 만나실 그런 예정이 있으세요? 우흥근 정책위 의장과는 저희들 하시라도 만납니다. 격식 없이. 예, 예. 뭐 제가 저 뵙자 그래도 또 만나실 수 있고. 뭐 두 분 다 점잖으신 분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들 간에도 저희는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 일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만나셔야 하고 또 만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군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 문제가 기강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 문제가 진짜로 부끄러울 정도로 자주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제 이런 구타라든지 그다음에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국방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만은 그때만 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것이 항구적으로 잘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법제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손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군사법 제도도 같이 이번에 손볼 계획인데요. 예. 일반 장교가 재판장과 재판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예.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입건이라든지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나면 형을 감경하든지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전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군사법의 엄정성을 해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을 부정비리를 적발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예. 군사법 체계도 이번에 전부 개선을 하고 군인권도 개선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병역문화 전반을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왔던 나쁜 문화인데 예. 신세대 군인들에게 맞는 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이번에야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조금 항구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는 이런 병역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지휘자 금관사입니다. 높고 낮은 음,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이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관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신유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을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단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 출발 새 아침. 신유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따뜻해요.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효준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냐?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GA SK텔레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내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리틀 야구에서 13살짜리 여자 선수가 월드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네. 예.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국 내 선발된 8개 팀. 우리나라도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온 8개 팀, 이렇게 8개 팀이 대회를 지금 미국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팀의 선발 투수 13살의 모나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주말에 열린 내쉬빌 팀과의 경기에서 6이닝을 완투하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리틀 야구, 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대회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월드 시리즈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칭찬을 했어요.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첫 완봉승을 따낸 모나 데이비스 양을 축하한다. 소녀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남겼고요. 그 밖에 뭐 미국 프로야구나 미국 프로풋볼 또 미국 농구 이런 대스타들도 우리 모나 데이비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나 데이비스가 농구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나 데이비스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은 미국 프로야구 또는 미국 프로농구의 선수로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까지 우리나라 또 일본, 미국 이렇게 모두 다 남자 농구와 남자 야구에 도전했던 선수는 여선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선발에 포함이 됐던 선수는 전혀 없었거든요. 모나 데이비스 양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행보를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예. 그리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금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요. 엉덩이 쪽 근육에 염증이 조금 생겼다.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는데 일단은 부상이 있어서 내려갔고요. 또 류현진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상체는 다친 적이 있는데 하체는 다친 적이 없으니까요.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스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서 14일부터 적용이 됐으니까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재활이 잘 이루어진다면 등판할 것 같고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토스 시즌을 위해서 유현진 선수를 좀 아끼려는 그런 조치를 풀이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서요. 어제 오후에 우리 측에 화환을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 이 화환을 전달받기 위해서 어제 북한을 방문했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방북 당시 분위기, 어떤 얘기가 오갔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어제 우리 박 의원님하고 그 임동원 전 장관하고 그죠? 네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하고 다섯 명이 이제 방북길을 오르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북하시기 전에 김양건 그 부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왔죠. 뭐 처음부터 예. 간접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조화를 전달한다고 해서 예. 그렇다면 가족이 가서 수령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김양근 비서가 나오시니까 저와 김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었지만은 김양근 비서가 나오는 것으로 짐작은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우리가 정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보다는 조화 그 자체를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제가 어제 그 남측 CIQ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언론 보도에는 상당히 부정적 면을 많이 강조했네요. 그것은 왜냐하니까는 지금까지 북한이 항상 해오던 우리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거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정부나 특히 이 방송 등 언론에서 좀 네거티브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민감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또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김양근 비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실천 가능한 것부터 지도자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군사훈련이나 혹은 북한 핵 문제의 거론보다는 제가 받아들인 것은 물론 김양근 비서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5.24 조치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그러한 것부터 좀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상당히 좋은 메시지이고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예. 신랄한 비난을 했지만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그들의 말을 맞다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자기들도 준비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8.15 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좀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 8.15 경축사도 거론하면서요. 예.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선의 후난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소위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제안 내용이나 8.15 경축사를 거론하니까 8.15 경축사에서도 왜 그 핵을 이고 사느니 어쩌느니 이러한 문제를 전제 조건을 다느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핵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제일 강하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문제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정부나 세계 어느 나라도 공통적으로 북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김양근 비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인 무게를 둘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가. 예.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을지연습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우리는 군사 한미일 군사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거고 북측에서도 군사훈련 하지 않느냐. 예. 그런 군사훈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조금 그 국내 정치 현안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뭐, 아무튼. 예. 제가 어제 그 북한 김양근 비서와 명경일 아태 부위원장을 만나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수긍하면서도 군사훈련 핵 문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됐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그 오이사 정치 해제요. 정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을 해서 본격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물론 북한의 이익도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도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제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5만 3천의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보면은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측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계속 북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우리 측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비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를 사실상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산가족 상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우리 측의 관심 사안도 북한이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좀 취해야지 남북관계가 풀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촉구를 했고 네. 북한도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 신호를 저희들을 통해서 보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남북관계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이제 뭐 교황도 오시고 그래서 진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잠깐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양쪽에서 너무 팽팽한 것 같은데요. 글쎄 양쪽에서 팽팽하고 어제만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 회담이 있었고 예. 밤에 여야 원내대표 접촉도 있다.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 하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는 원내대표 출회동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선은 결국 특검 임명 절차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번 교황님이 방한해서도 만약 오늘 귀국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남는 게 뭐겁니까? 너무나 그 허전할 것 같아요. 네. 또 교황님이 다녀가시고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큰 실망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전국이 꼬였으면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풀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부터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가족이 합의하는 그러한 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예. 이것만 지켜지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의 지명권을 추천권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주겠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사법체계 운운하지만은 제가 이번 19대 1기 원내대표를 하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서도 이한구 대표와 박지원 제가 회담을 해서 저희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특검이 그렇게 일방적 수사를 했느냐 그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먼저 말씀하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DF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팍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유팍. Follow me, Uplus, LTE팍.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맹이로남.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100은 설레임. 7×100은 사이다. 7×100은 월드컴. 자기야, 7×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다 700원이라고. 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신유래 출발사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